네, 안녕하세요. 살로몬 데몬스트레이터 김창근입니다. 김창근 데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 쇼턴 쪽, 쇼턴과 고글 쪽에 상당히 좀 강하신 걸 알고 있는데 네. 평상시에 어떤 감각을 생각하십니까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평상시에 부드러운 턴과 함께 이 전반부터 샤프하게 들어가는 예, 그런 턴을 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. 요즘 상당히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턴인데 네.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연습 방법이 있으신가요? 보통 이제 이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턴을 할 때 먼저 몸의 움직임보다 먼저 이제 이 일반 사면에서 평사면에서 발바닥의 좌우 발바닥을 먼저 바꾸는 그런 감각과 그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턴을 하기 위해서는 의자 같은데 이렇게 앉아서 하체를 폈다가 구부렀다 하는 밴딩 연습을 많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올해 같은 경우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? 저는 이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가 이제 부드럽게 타는 스킬을 저 이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전달을 하려고 예, 노력하겠습니다.